오늘도 약선요리 시리즈물인 진짜배기 촬영을 하러 높은 고산에 올라왔는데, 오늘은 높은 고산에 온 이유가 이 누리떼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. 얘가 누리떼인데 생긴 모습은 뭐 당귀나 궁궁이, 구리떼 같은 그런 것들과 비슷하게 생겼는데, 얘는 줄기를 가만히 보면은 투명한 느낌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이제 궁궁이 같은 그런 당귀 같은 것들은 이 줄기가 좀 투박한 느낌이 들고, 얘는 이제 투명한 느낌이 드는 차이점이 있고, 또 냄새를 맡아보면은 누린내가 난다고 해서 이제 누리떼, 누룩치, 유리대 그렇게 부르는 풀이자 약초입니다. 강원도 사람들은 옛날에 이제 지금은 기계로 모를 심지만은 옛날에는 줄을 대서 그 줄 맞춰서 이제 모를 사람 손으로 서너 포기씩 찢어서 심고 그렇게 모를 심었었는데, 모를 심는다고 이제 물론에서 엎드려서 모를 심고 또 오전에 세찬 먹고 또 못 심고 또 점심 먹고 또 오후에 또 못 심다가 또 오후 세찬 먹고 또 저녁에 해질 때까지 모를 심고 그러다 보면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. 그랬을 때 이 누리떼로 반찬을 만들어 먹으면은 소화가 잘 된다고 해서 누리떼를 반찬으로 만들어 주는 집에는 모심어 주러 가고, 또 누리떼를 반찬으로 주지 않는 집은 모심어 주러를 잘 안 갔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소화력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를 하고, 애기 낳은 산모가 젖이 부족할 때 이걸 많이 먹으면은 젖이 많이 만들어져서 잘 나온다고 해서 이제 산모들이 즐겨 먹던 나물겸 약초이고, 또 된장이나 간장이 뜰고 씁쓸한 맛이 나는 집에서는 이 누리떼 대를 된장이나 간장 항아리 속에 넣어 놓으면은 쓰고 뜰은 맛이 없어져서 된장이나 간장이 아주 맛있어진다는 그런 효능을 가진 약초입니다. 이거는 이제 지금 강원도에서는 야산에서는 자연산은 보기가 힘이 들 정도고, 뿌리를 캐다가 밭에 심어서 재배를 하는데, 재배하는 나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물은 이렇게 뭐 줄기를 한 뭉껏 요 정도 뭉껏서 뭐 5천을 한다 그러면은 누리떼는 요 정도 한 뭉껌에 뭐 15,000원, 2만 원 그 정도로 할 정도로 아주 고가의 거래가 되는 그런 나물이자 약초입니다. 그래서 이제 누리떼를 장아찌를 담그려고 이제 고산에 진짜배기 촬영하러 올라왔습니다. 여기도 누리떼가 있고요. 또 여기도 누리떼가 있습니다. 여기도 누리떼이고, 또 이것도 누리떼이고, 저기 저것도 누리떼입니다. 여기 또 누리떼가 있고요. 이게 이제 누리떼가
시원한 기후를 좋아해서 높은 고산에서만 자생을 하기에 가격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반찬으로 해줄 수 있는 집은 좀 부잣집은 반찬을 해줄 수가 있고 또 가난한 집에서는 반찬을 만들어 주기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힘이 들고 그래서 옛날에 강원도에서는 이 부잣집에서만 이걸로 반찬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모시며 주러 잘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도 강포기가 자라고 있습니다. 거의 뜯을 때 이렇게 새로 올라오는 거 이런 거는 줄기는 두고 옆에 두 줄기 이렇게 올라온 거는 한 줄기만 뜯고 한 줄기는 남겨놓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씨앗 번식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. 이거는 어수리고요. 또 여기도 어수리가 자라고 있고 이거는 오미자 덩굴이고 요거는 얼음 덩굴입니다. 이 얼음 덩굴도 봄철에 새로 올라오는 부드러운 수는 나물로 먹는다고 합니다. 이거는 흔히 연삼이라고 하는 바디나물, 양명은 전호라고 합니다. 누리떼는 이제 학명은 외우산풀이라고 하고 이제 누린내가 난다고 해서 누리떼, 누룩치, 유리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렇게 같은 산행과인 당귀나 또 궁궁이 같은 그런 것들과는 달리 이렇게 줄기가 투명한 느낌이 드는 특징이 있습니다. 지금은 참나물을 담고 있네요. 여기도 누리떼가 자라고 있습니다.
이것은 참나물입니다. 참나물은 이제 마트에서 파는 참나물은 일본에서 삼엽채라는 걸 계량해가 들어온 것을 참나물이라고 파는데, 이것이 이제 진짜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토종 참나물입니다. 참나물을 나물 중에 참이 붙었다 붙은 나물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말로 향도 좋고 맛있는 나물이라서 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. 근데 이 참나물은 간 질환에 아주 좋아가지고 간이 나쁜 사람들은 이걸 즙을 짜서 마시면은 간이 간 회복에 아주 좋다고 하는데, 이거는 이제 재배를 하지 않고 자연에서만 의존해서 채취를 하다 보니까 양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간 질환에 좋은 약초이지만은 즙을 짜서 먹기는 양이 부족하고, 그러니까 이제 김치 같은 걸 담아놓고 한 달 정도 지낸 후 숙성된 후에 먹어보면은 정말로 향도 좋고 맛있는 나물입니다. 참나물도 큰 거는, 큰 거는 아주 이렇게 크게 자랍니다. 이거는 어수리가. 예. 예.